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입니다. 야, 여러분 평안한 주말 보내고 계시죠? 오늘 제가 아마 평소와는 좀 어떤 음질이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사무실이 아니고 오늘은 집에서 좀 간단하게 촬영을 하는 거여서요. 음질이 평소보다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어서 그런 소식들 위주로 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간단하게만 보고 가겠습니다. 네,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다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수입니다. 이 고용 현황을 볼수 있는 지표 중에서 거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전과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농업 부분 고용이 11월 동안에 19만 9천 명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아직까지도 고용이 견조하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떨어져야 되는 건데 오히려 반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에 ADP 민간 부분 고용이 발표됐을 때는 고용이 굉장히 많이 꺾였다라는 시그널이 나왔는데 오히려 또 증시는 하락을 했죠. 자, 어제 이렇게 증시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반등에 성공을 했던 이유는 정부의 고용 부분을 제외하면은 고용이 지속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고용이 예상보다 강했던 거는 이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종료로 인해서 해당 근로자들이 이제 일터로 복귀한 것이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대략 3만 명 가량을 더 늘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수치에서 3만 명을 빼면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회를 했다라는 시그널로 본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은 97.5%로 뭐 사실상 100%로 봐야 되고요. 금리 인하 시점은 내년 5월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지배적인데 아마 0.25%를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49.3%로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44K 부근인데요. 여기서 사실 조금만 힘을 내면은 48K까지도 순식간에 갈수 있는 영역이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마켓 메이커들이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다지기를 한 이후에 한 번에 또 이런 구간들처럼 퀀텀 점프를 해버릴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1.77%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오히려 전날에 5% 이상 상승을 했다 보니까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좀 잔치를 벌인 날이었습니다. 자, 요두 개를 제외하면 토탈 3라고 하죠. 이 토탈 3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그중에서도 어제 가장 주인공은 에이다 카르다노였고요. 그리고 폴카닷이나 뭐 아발란체 같은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는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 도지코인도 굉장히 선전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펌핑들이 일어난 이유와 이런 상황들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선전을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또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54%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3.87%입니다. 정확하게 이 구간으로 지금 돌아간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한 계단 상승을 해서 73입니다. 네, CBD 차트 보겠습니다. 네, CBD 차트가 굉장히 또 복잡해지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이 매도세들이 이 구간들을 만만치 않게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굉장히 두꺼운 매도벽이 만들어지면서 가격을 하향 이탈을 시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도벽으로 봤을 때 가장 두꺼운 거는 여전히 지금 45K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벽은 지금 43.2K 정도 부근에서 굉장히 두껍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 서로 간에 굉장히 격전을 벌이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41K에서도 두껍게 매수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네, 어제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드디어 물량들을 떨궜는데요. 이후에 다시 진입을 하면서 가격의 반등을 좀 이끈 장본인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와 지금 빨간색 고래 같은 경우는 빨간색 고래는 물량을 완전히 던져냈고요. 보라색 고래도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와 함께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이후에 다시 물량을 내놓는 모습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거는 요 녹색 고래가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시장에서 지금 물량들을 주어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기사들과 지금의 이제 상황들이 어떻게 또 흘러갈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기사가 전해졌는데요. 빗썸에서 USDC를 원화마켓에 이제 상장을 시키겠다. 자, 요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제 가장 크게는 한 가지입니다. 드디어 미국 자본의 어떤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미국의 자본이 한국 시장으로 침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책, 10년 후 100배우를 암호화폐 책에도 썼는데, 가상자산 시장은요, 지금 해외 자본이 유입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재정 거래도 사실상은 막혀 있는 구조입니다. 즉 닫힌 시장이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루트 문을 하나 만들어준 겁니다. 네, USDC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미국인들이 이제 한국의 원화마켓에 상장이 되면은 한국 시장에 쉽게 이제 진입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 유동성이 더 확대되는 효과와 투자 저변이 또 증가하는 효과들을 나름 볼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됐을 때또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김프라고 하는 것이 상승장에서는 어김없이 엄청나게 급등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수 있는 기반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프가 만들어지는 거는 많은 분들이 뭐 우리나라가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의 어떤 수요들이 많아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해외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막혀 있다 보니까 닫힌 시장이어서 발생하는 현상들이 어떤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이제 앞으로는 이 시장의 어떤 투자 환경들이 과거와는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USDC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 2022년도 테라 루나 사태 전까지만 해도 USDC가 USDT 테더를 추월할 것이다라는 의견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좁아져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오히려 훨씬 더 격차가 지금 확대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USDT가 훨씬 더 지금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USDC가 이렇게 한국 시장으로 진출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USDC의 점유율을 높이는데도 뭔가 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ETF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ETF 상황이 상당히 좀 재미있게 돌아간다라고 지금 보이는데요. 피델리티가 SEC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요. 그리고 S1 양식 수정안을 드디어 제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수정안들의 제출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어떤 승인의 시기가 빨라지는 거죠. 이게 마무리가 되는 시점들이 되면은 1월 10일이 되지 않더라도 이제 승인이 될수 있는 가능성들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더 재밌는 건요. 바네크의 어떤 모습들인데요. 지금 바네크가 지금 본인들의 티커를 뭘로 정했냐면은 HODL, 호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빵 터졌는데요. 이런 지금 호들이라고 하는 거를 티커를 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바네크가 지금 작정을 좀한것 같아요. 지금 뭔가 스파트를 엄청나게 내기 위해서 달려가려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에릭 발츄나스의 이제 이야기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블랙락이나 뭐 인베스코, 피델리티 같은 회사들은 본인들의 전통적인 티커들을 거의 활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블랙락은 IBTC고 아크 인베스트만 봐도 그렇게 혁신적이지만 ARKB라고 해서 본인들의 어떤 기본적인 티커 안을 그대로 지켰는데 지금 바네크는 전혀 지금 반전의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제가 어제 이제 최윤영 연구위원님이랑 인터뷰를 하면서도 기관들도 개인 투자자처럼 굉장히 포모를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 농담으로 했는데 약간 그런 맥락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출발선에 동시에 서 있지만 이 기관들의 규모가 다 다르다 보니까 뭔가 이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뭔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지금 에릭 발츄나스도 얘기를 하면서 이 선택 자체가 굉장히 좀 신박하긴 한데 이것이 또뭐 어떤 현명한 선택인지 효과를 줄지는 아직은 이제 미지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펌핑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트위터에서 유명한 애널리스트죠. 마이클 반데포프 같은 경우는 아마 향후 2개월 동안은 알트코인들이 열광적인 시기를 보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더리움 대 BTC 비율 자체도 굉장히 어떤 반전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제 이더리움이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그 전날 굉장히 큰 상승을 했고 지금 보시면은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 비율 자체가 지금 원래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퍼포먼스가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을 압도해 왔는데 지금 여기에 딱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고 퍼포먼스도 굉장히 크게 높아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분석들이 어느 정도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과정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거는 이제 디파이 농부 조선생님 인터뷰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키높이를 맞춰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켓메이커라고 하는 주체들이 지금 이 시장을 계속해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해서 순환을 계속 주면서 순차적으로 펌핑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일시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커졌다 보니까 이게 이 가상자산 시장을 동반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아져 있던 이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도 비트코인과 어느 정도는 지금 맞춰가는 과정들을 지금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 다음에 이게 맞춰지면 또 어디로 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 순서는 이제 다시 비트코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본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유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본들은 계속 흐름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이제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가시화가 더 되게 되면은 또 본격적인 랠리들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요 구간에서 펌핑돼 있던 알트코인 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미래 가치들도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 레이어 1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그 흐름들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강제적인 펌핑에 의해서 지금 상승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가격이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투자를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지금 포머에 의해서 이제 알트코인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첫 번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좀 메이저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또 의견들이 있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지금 가격대가요, 갑자기 비트코인이 며칠 사이에 폭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차트에 갭이 생겼습니다. 급격하게 상승이 일어날 때이 차트상에 갭이 보통 발생을 하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갭이 생긴 거는 CME 선물에서 지금 생겨난 갭인데, 요게 이제 왜 생겨나게 된 거냐 하면은 CME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나 대리비트 같이 어떤 기본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내내 거래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장이 마감되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감될 때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과 개장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서 갭이 생겨나게 된 거거든요. 이게 대략 한 39.7에서 대략 40K 정도 되는 구간에 지금 생겨나 있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런 패턴들이 발생했을 때는 요 갭을 메우는 움직임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39.7K가 좀 중요한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지금의 어떤 기술적인 분석이나 여러 가지 차트에서 요거보다 어떤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이보다 더 많이 내려가기는 사실은 좀 쉽진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건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유의해야 되는 거는 비트코인이 올해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붕괴됐을 때도 막 갑자기 급등을 했죠. 그때도 20K에서 CME는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갭을 만들었는데 그걸 아직도 메우지 않고 그냥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그대로 달려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메운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참고를 하고 있으면은 투자의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들이요. 지금 굉장히 어떤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지금 어떤 숨고르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다시 스팟을 낼 준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채굴자들의 수익을 연간 평균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구간으로 이제 접어들었다라는 건데요. 지금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이 구간들을 이탈하고 나서 이제 상승 랠리로 이제 되게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굴자들의 수익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요, 이제 현물 ETF 승인과 함께 추가적인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또 달려가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이제 지표들 중에서 루긴투 비트코인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서 2년 이동 평균선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지표를 한번 보면은 이 지표를 통해서 지금 바닥 지점과 꼭대기 지점을 지금까지는 굉장히 정확하게 상당히 유사하게 지금 잡아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바로 지난 불장에서는 요 구간들을 이제 거의 터치마하고 내려왔는데 지금 과거에는 보시면 요 구간의 상당 부분 또 머문 구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구간을 넘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과열됐고 이 파란색 선 아래에는 굉장히 공포 분위기다라는 건데 다른 지표들보다 이 구간들이 훨씬 더 지금 길게 지속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구간을 이탈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가 나왔
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어떤 불장으로 가고 있는 중요한 어떤 지점들을 통과하는 것으로도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가격 차트와 이제 가격 전망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중요한 기사 하나만 좀 전해드리면,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지나칠 정도로 굉장히 강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이죠. 최근에 이제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과 짝짝꿍이 돼서 막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죠. 암호화폐는 정부가 막아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망언들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요, 지금 도지코인 공동개발자인 빌리 마커스가 이 엘리자베스 워런은 지금 은행들과 어떤 억만장자들, 부자들을 사랑하는 인물이다. 이 사람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행보들을 보면은 굉장히 명확하게 그렇게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의 어떤 계층의 이동들을 막아서고 어떤 변화들을 막아서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을 이제 과거로 돌아갔을 때 젊을 적의 어떤 엘리자베스 워런이 지금의 본인을 보면은 국민의 적이라고 말했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좀 시원한 사이다를 이제 날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사실이다,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 보시고 일단 가격 전망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44K를 지금 상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44.5K까지 갔다가 지금 하락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요, 지금 단기 거래자들이 지금 어떤 매도를 통해서 지금 차익을 실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서는 어떤 매도 추세는 그렇게까지 길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코인텔레그래프의 라케치 우패드에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다시 44.5K를 통과하게 됐을 경우에는 48K까지 굉장히 빠르게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상의 어떤 UTXO 실현 가격들을 봐도 그렇고 매물대를 봐도 그렇고 굉장히 벽이 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든 갈수 있는 거리에 있다라는 거는 맞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방어해야 되느냐, 지금 가격대를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 미션이고요. 만약에 이제 두 번째로 그 구간이 깨졌을 때는 우리가 38.2% 피보나치 되돌림의 어떤 수치로 봤을 때, 요 구간까지 이제 내려가지 않도록끔 이제 지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 구간이 이제 41.8 정도 되는 구간들을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더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있냐면은 39.7K 부근, 요 거기까지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CME의 어떤 갭이 생겨나게 됐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이 어쨌든 가장 마지노를 지금 맞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일단 현 시점에서는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어떤 특별한 악재가 생기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다지기를 하고 나면은 이제 상방으로 이제 다시 튀어 올라갈 가능성들이 조금 더 있다라는 거죠.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말고 그저께 굉장히 많은 상승들을 했습니다. 최근 시점 기준으로는 이제 2,300달러를 상회하는 구간들에 놓여 있습니다. 대략 2,350달러 정도 부근에 있는데요. 지금 요거를 이제 만약에 처음으로 이제 이거를 막아서려고 하면은 매도세가 요 구간까지 내려야 되는데, 요게 바로 2,200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지 구간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여기를 지켜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이 무너지게 됐을 때는 22MA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요게 이제 한 2,147달러 정도 구간까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들이 지금 이더리움에게는 중요한 지지 구간이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도전해야 되는 구간들은 2,500달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00달러, 그리고 3,400달러 순서로 지금 중요한 저항 영역들이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말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불리시한 관점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라울 파리라고 하는 유명 매크로 투자자입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리얼비전의 최고 경영자이죠. 이 라울 파리 아마도 2024년에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확률은 60%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어쨌든 2024년, 2025년까지 우리는 장기적으로 어쨌든 10만 달러 이상의 어떤 가격들을 기대하고서 이 시장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또 시장 계속 잘 관찰하면서요, 비트코인 그리고 향후에 알트코인들을 통해서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시황을 통해서 또 많은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